요셉의 위기는 어떤 위기였습니까?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겁니다. 요셉이 매일 겪고 있었던 갈등과 고민은 성적인 유혹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.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제 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며 밤잠을 설치지 않았겠어요? 그러게 요셉의 유혹은 성적인 유혹보다 생존의 유혹이었던 것이죠. 요셉은 지금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겁니다. 요셉은 사느냐 죽느냐의 그 기로에서 그 옷을 버리고 도망치면서 내 생명 여기까지구나, 난 이제 죽는 거구나, 그 심정으로 뛰어갔을 거예요.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걸까? 첫째,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대부분의 죄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음에서 비롯됩니다. 그런데 요셉은 늘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. 두 번째,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.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. 아니,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도 그와 함께 감옥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죠. 세상이 요셉을 버린 것 같았고 무자비하게 대우하고 있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. 그러자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시는 거예요. 세 번째,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위탁하였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. 감옥은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. 자유를 박탈한 곳이에요. 그럼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자유를 위탁하자 그 감옥에서 요셉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여러분 인생이 지금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?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계십니까? 세상의 일들이 왜 이렇게 어긋나는 것 같아 보이고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 앞에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?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, 저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겠습니다. 나의 자유를 주님의 뜻에 위탁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요, 하나님의 도우심과 진정한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. 그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